풀박차 좁은 길로 우회전할 겁니다. 천천히. 네, 저 앞에 지팡이를 짚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걸어가시네요. 길이 좁네요. 길이 좁아요. 옆에 지나면서 뽕. 어? 차가 멈추네요. 다시. 아이쿠. 뽕. 이 소리에 뽕. 이 소리에 놀래서 넘어지셨대요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보행자가 좁은 도로에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. 천천히 따라가다가 차 한 대 있어서 못 가고 지나가면서 혹시 부딪힐까 싶어서 크래시 살짝 가볍게 뽕 눌렀어요. 크지 않았죠? 근데 보행자 혼자 넘어졌습니다. 접촉은 없었지만 내려서 제 차에 태워서 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. 근데 와이프 분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지 저를 보내주지 않아요. 그래서 보험사 불러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. 크락션은 빵! 이게 아니고 뻥! 살짝 짧게 올렸는데 그걸로 스스로 넘어진 게 저의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요. 투표해 보겠습니다. 불박차 잘못 없다. 불박차 조금은 잘못이 있다. 투표 시작. 98%는 불박차 잘못이 없답니다. 소리 큰 거 되냐? 아주 그냥 뿡. 예. 98%는 불박차 잘못 없다. 불박차 잘못이 조금이 있다가 2%입니다. 아, 참 어려운 문제예요. 예, 젊은 사람들은 앞에 걸어갔을 때 또 나이가 연세가 있어도 건강한 분들은 그럼 뿡 하면 비키잖아요, 그냥. 뭐가 뒤에 오는구나.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몸이 중심을 못 잡아갖고 그냥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뻥 하면 깜짝 놀라 옆에서 누가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. 근데 저런 경우에 그냥 계속 끝까지 옆에서 비키 때 따라가야 될 것이냐, 아니면 가볍게 뻥 또 그냥 톡톡 하는 경우 있잖아요. 소리가 뻥 소리도 안 되고 톡톡 하면은 느낌이 있잖아요. 세게 누른 게 아닌데 저런 경우도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가,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. 앞에 가는 분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 가시면은 창문 내리고 저기 아저씨 그렇게 천천히 큰 소리로 말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제일 좋죠. 예, 아저씨 저 좀 먼저 지나가도 될까요? 그거나 뽕.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혹시 저 다치신 분이요, 혹시 경찰에 접수돼서 경찰에서 안전운전 불행으로 범칙금 내라고 그러면 그때 즉결 보내달라 그러세요. 그래서 즉결 심판에서 과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. 근데 경찰이 접수 안 했는데 내가 먼저 갈 필요는 없죠. 네, 먼저 갈 필요는 없고 내가 뽕 때문에 넘어지셨으니까 일단 치료는 해드리고요. 그리고 상대 측에서 경찰에 접수를 한다면 그때는 즉결 한번 받아보세요. 그런데 저는요, 가볍게 뽕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면 그런 경우까지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냐,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.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. 예, 여기요. 이분 팔을 보세요. 팔이 다시 한번 보시면요. 예. 지팡이가 혹시 차에 접촉된 게 아닌가? 저 지팡이가 예, 사람보다 지팡이가 왼쪽에 있었어요. 저 지팡이가 접촉됐다 그러면 그때 자동차가 당연히 잘못이죠. 그리고 다만 보행자가 왜 길 가장자적으로 걷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보행자에게 한 10% 있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? 많으면 20%? 그래서 혹시 저쪽에 CCTV가 있으면 그걸 좀 보고 싶어요. 지팡이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. 지난번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 혼자서 운동하시다 뒤에서 가볍게 뻥한테 넘어져서 그래서 응급실을 실려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앞에 걸음을 잘 못 걸으시거나 또는 지팡이 짚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 계실 때는 그냥 천천히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죠. 아니면은 뽕 했는데 놀라는 분도 계시니까 창문 열고 아저씨 저 좀 지나가도 될까요?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